이거 어디 갔어? 이거? 이거 어디 갔어? 엊그저께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다가 뽑혀버려가지고 장바구니 여기다가 넣는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서 이거 뽑혀버린 거야. 쪽팔려 중지하세요 이거. 안녕하세요.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. 오늘 이제 그랜저 작업을 또 진행을 할 건데요. 지난번에 이제 엔진 수리랑 이 뭐 기타 하체 수리들을 다 완료했어요. 자, 이 그랜저 TG는 지금 이제 하체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. 마무리가 됐고 어디가 소리 난다는 거지? 이 창문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 소리가 난다는 거는 윈도우 레귤레이터, 그러니까 유리기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유리기어까지 오늘 교체를 하고 트렁크 지금 한번 보면 원래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게 올라가야 되거든요. 무거워요. 무겁고 이렇게 힘들게 올리고 내리면 부서질 것처럼 닫혀요. 그래서 이것도 슈바가 나간 거거든요. 뒤에 트렁크 슈바가 이렇게 생긴 쇼바가 있어요. 요 쇼바를 두 개를 같이 교환을 해야 돼요. 우리 직원들 얼굴 한번 다시 보여줘야겠다. 김대리 그만뒀냐고. 그리고 우리 그 부산 사나이 그만뒀냐고 자꾸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기는 남양주 매장이고 저쪽은 하남 매장이니까 하남에서 작업하면 남양주 직원들 그만뒀다 그러고 남양주에 작업하면 하남 직원들 그만뒀냐고 물어보니까 한번 작업장 이렇게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. 여기 우리 이제 막 막내에서 탈피해서 빵 아래에서 2인자 그리고 우리 남양주 빵. 매장 관리하는 송현승 과장 여기 부산 사나이 빵. 아 자꾸 그만뒀다고 얘기하길래 얼굴이 한 번씩 나와줘야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. 여기 보면 김대리 아직 근무하고 있으니까 김대리 자꾸 그만뒀냐 그래서 얼굴 한번 보여줘봐. 빵. 아, 안 그만뒀대요. 여기 우리 새로운 다크호스. 아, 빵. 호스라뇨. 다크. 우리 새로운 막내. 빵. 안녕하세요. 갑시다. 작업합시다. 아, 이걸 다 풀어야 되네, 결국은. 왜 이렇게 많이 풀어? 쇼바가 여기에 하나 있고 지금 이쪽에도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그냥 뽑으면 얘가 힘이 없으니까 내려와서 이거 뭘 받쳐놔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후드를 고정하는 쇼바를 한쪽을 고정하고 이쪽 갈고 이쪽 고정하고 저쪽 갈고 그렇게. 어우 씨, 멀쩡한 것 같은데. 어우 씨, 안 눌리네. 얘는 들어가는데 못 눌러. 이제 한번 눌러볼까? 얘도 눌려. 제거는 아까는 여기서 내려만 놔도 그냥 떨어졌었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올리면 트렁크가 자기 힘으로 올라가게 돼요. 아, 요거 하나가 아닌데 이렇게 힘들지? 닫아볼까? 오, 가볍게 닫히고
살짝 올리면 올라가고 아까처럼 막 부서지면서 다치는 느낌이 없고 됐어. 좋았어. 트렁크 끝. 블랙박스 장착합시다. 그 블랙박스랑 하이패스를 MP1 본사에서 저희한테 스폰으로 해주셨어요. 오, 이거 안에 보니까 이 방문 장착권이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도 이걸로 할 걸 그랬어. 저 바쁜데 오늘. 그러니까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. 안 보여. 아, 30이 이거. 옆에서 돋보기가 되드릴게요. 이게 이거 가까운. 오, 태양광 충전. 하이패스는 태양광으로 충전이 되고 이 안에 자체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. 한 번씩 이걸로만 충전 완충만 해주면. 가자. 자, 이제 장착합시다. 송과장. 앞에랑 뒤에랑 다 잘 나오네요. 장착이 완료가 되었고요. 편에서 협찬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제 돈은 안 쓰고 고맙게도 이렇게 장착이 됐으니까 우리 블랙박스 필요하신 분들 엠피온 제가 홈페이지 링크 아래쪽에다 걸어 놓을 거예요. 거기로 해서 한번 구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제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장착한 것보다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. 가격도 저렴하고. 네. 장착은 고객님이 계시는 곳 어디든지 방문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요게 윈도우 레귤레이터. 흔히 유리기아라고 하는 제품인데 자, 요렇게 생긴 부품이에요. 요게 이제 소리가 나는 거는 이 안에 와이어가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찌직찌직찌직 하는 소음이 나거든요. 요것도 오늘 같이 교환을 할 거예요. 김대리! 김대리! 빵! 거기 토끼 있네, 토끼. 내가 말하고 더 있어, 토끼. 토끼. 오. 윈도우 레귤레이터까지 교환이 완료됐고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썬팅도 해야 되고 썬팅은 협찬을 해준 업체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서 썬팅도 다시 작업을 할 거예요. 시트도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블랙박스 마음에 들어. 가자. 가자.
김과장 잘생겼어. 좋더라고. 남성미가 철철 넘쳐가지고. 아, 우리 김과장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시면 우리 메일로 프로필 사진하고, 김과장도 눈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매칭해주는, 김대리도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으시면 보내시면 큰일 나요. 내년에 결혼한대.